욥기 34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도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정녕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그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맡겼느냐? 또한 누가 온 세상을 배치해 놓았느냐?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욥에게 얘기하고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70억 인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총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AA 미팅을 하는데 나이가 60이 넘은 분이 왔어요. 이렇게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아주 총명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저 워싱턴에 살때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술을 먹고 5번 걸렸대요. 한 번은 술을 먹고 자다가 그냥 어디를 들이받았는데 자동차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이 그냥 밀려가지고 자기 몸을 콱 치고 거기 꼼짝도 못하고 있었대.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한참 있다가 정신이 좀 드는데 보니까 파이어맨들이 와가지고 막 톱을 켜가지고 자동차를 켜가지고 그냥 그분을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사람 죽었네 그러더래. 자기는 살았는데 자기 생각에 나는 이제 살았어도 평생 불구로 살겠구나 그러면서 풀려나왔는데 사지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란 거예요. 옛날 하와이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그 교회를 120만 불에 세웠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몰래 자기 비즈니스 체크를 30만 불을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무지매 싸우고서 LA로 왔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왜술 먹는 게 죄라고 그래.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 술을 만든 사람이 죄인이지. 하나님이 죄라는 거지. 또 미국 정부가 죄인이지. 아니, 술을 없애버리지. 왜 먹게 하고 붙잡느냐.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해. 한참 토하더라고. 내가 한참 듣다 그랬어요. 당신이 술을 먹은 게 술이 당신 속에 있어서 술을 먹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고 사고 낸 거고 심지어는 경찰차를 들이받았다네 또. 그러면서 LA를 오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낸 거라고. 그래서 보낸 거라고. 당신이 술에 대해서 술 문화 그러면서 떠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썩어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닌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문제야. 당신 60 넘었으니까 이제 언제 갈지 몰라요. 당신이 주님의 심판됐을 때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지 그거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목사가 될 사람이 안 됐구만.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한참 떠드니 당신 보고 좀 고치라고 목사 되려는데 안 됐지. 틀림없이 당신 어머니가 목사 되라고 기대했을 거라고. 나는 당신처럼 살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목사 되라고 기도해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그랬더니 매주 목요일 월요일 날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우리 테이블 줘 CD를 줬어요. 그랬더니 읽어보겠다고. 이게 인연이 되면 또 내가 변할 줄 알냐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또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지난주에 전혀 교회 발도 안 가본 사람인데 42살 된 청년인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테이블 주면서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이 CD를 듣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결혼해봐야 소용없다고, 늦게 결혼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어제 왔는데 물어보니까 CD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만 하시더라 이거야. 전혀 교회도 안 가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빛이 들어가니까 뭔가 오는 거예요. 뭔가 오는 거예요. 너희 청명한 사람들아,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 교회들을 비판해요. 물론 교회가 썩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18장 2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멸하시고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에게서 의를 행치 않으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읍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겨두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특결과 채 같은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5명으로 인하여 모든 성읍을 멸하시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그가 다시 주께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40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말씀드리리다 혹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0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리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곧 자기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서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온 거죠.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놓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못할 말이 있겠느냐, 저 소돔을 멸하러 왔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들려가지고 이제 대접을 받으셨죠. 참 노아 때도 보세요. 노아 한 사람만 그때 수많은 사람이 살았죠. 수명이 900년이 넘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휴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상재림이에요. 환란 끝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가 휴거 돼가지고 하늘에서 아브라함 같이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지도 몰라요.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넘어간 건너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보고 자식들을 보고 그러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할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해서 그 롯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거거든요. 롯 때문에. 이 기도라는 건 이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시커대고 그냥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내가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서로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고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너희가 총명하다면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도다. 여러분 이 욥기 말씀을 한번 오늘도 오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게 아브라함 이전 시대인데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지금부터 4천년 전인데 그때 무슨 종이가 있었겠어요? 이 엘리우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와 욥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중에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봤지만은 분명히 욥기는 엘리우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이 얘기하면 뭐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오류가 많은 거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우리 한번 시편 12편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도처에서 휑행하는도다. 자,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신다. preserve, 보존하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주의 말씀들은 앞에 분명히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그러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악인들이 말이죠. 오늘날 서기관들이 악인들이 뭐라고 고쳐놨는가 하면은 주여 우리를 간수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바꿔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열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요. 지금 마지막 때 신학자들이 성경을 뜯어 고친 신학자들이 높임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헬라, 아람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독일어, 영국어, 그 다음에 한국말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 일곱 번을 번역을 하면서 그때마다 저 캐토릭을 통해서 성경만 가지고 있어 다 죽였는 이 엄청난 연단 속에서 우리 손에까지 왔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입니까 어디? 근데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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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가 다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악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죄악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왜 마약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술을 만들었느냐.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분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는 그분이 완전하신 것으로 볼 때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지 않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우상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의를 행하신 분이 아닙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이 10명도 없으니 그 하나님 보고 악을 행한다 할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한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와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된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본으로 준 것이다. 또 노아 때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서도 그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것처럼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다. 심판날 아닙니까? 대환란 끝이 심판날 아닙니까? 그렇게 재앙을 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때 회개하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방언과 족속 가운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또 양의 민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다 죽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 인구의 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죠. 이건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로 심판을 받지요. 행위로 심판받을 때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죠.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로 심판받아서 불못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시대는 달라요. 욥이라든가 노아 시대라든가 아브라함 때라든가 이런 때는 달라요. 또 율법 시대도 달라요. 지금 시대에 태어난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참 운이 좋은 사람인데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운이 넘어오는 사람이죠. 지금 죽은 사람은 일단 지옥으로 가죠. 부자가 간 지옥으로 가 있어요.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대에 지옥에서 벌떡 일어나요. 혼이 안 죽었으니까 고통받다가 일어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심판대에 다 날아와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난다고요. 그러고 있다가 지옥체로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죠. 아 나는 똑똑하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똑똑한 게 아니죠. 자기 행위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고 그러죠.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대학교만 가도 무신론자가 되고 대부분 많은 애들이 군대만 가도 무신론자가 되고 이게 지금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미국을 잘못 알면 미국을 원망하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이 세상 나라들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요 주관하고 있는데 사단이 주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들을 만들어가지고 왕들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요. 자기들이 한 악행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지금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 이북에서 벌어지는 일들, 무슬림권에서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정말 테러가 나서 죽고 이 엄청난 고통받는 그러한 형상. 우리 한국 6.25 때만 해도 말이죠.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지성인들이 보면 아유 하나님이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히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 다 뺏기고 말이죠. 수치를 당하고 그들은 똑똑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 갚으신다. 다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믿어도 우리가 악을 행하잖아요. 그건 이 땅에서 갚아요. 고통을 받아요. 죄값이 사망이지. 고통을 받아요. 또 믿기 전에 고통받은 것도, 그 죄진 것도 다 갚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믿기 전에 죄진 것도요. 주님이 다 갚으면서 깨닫게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옛날 내 모습을. 그래서 주님, 아유 2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야 이놈아 네 아들은 너보다 낫다.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또 전도할 때 보면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옛날 자기 모습이야.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진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치르게 하시더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죠?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고 그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돼. 지옥 가려고 지옥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받는 게 바로 그거라고.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아, 나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참만해요. 아닙니다. 또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 죄 지면 지옥 간다 또 이렇게 얘기해. 자식이 죄를 지면 징계를 받습니다.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니면 징계 안 받아요. 어차피 지옥 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다가요. 그래 너 이 땅에서 잘 살다 가라. 그래서 나중에 영원히 고통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만 내버려 뒀죠. 동성연애 할 때 내버려 뒀죠. 천사가 가느라도 막 우리하고 상관하자 동침하자 이런 얘기예요. 남자가 이쁜 남자가 왔으니까 천사들이. 천사는 항상 남자로 나타나거든. 맨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았잖아요. 지금도 참고 계시죠.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길 바란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빨리 와서 데려가십시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자 1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맡겼느냐? 또한 누가 온 세상을 배치해 놓았느냐? 누가 그랬느냐? 이렇게 막상 묻는다면 대답을 못하죠.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선거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뽑았죠. 요즘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러죠. 옛날 느부갓네살을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온 거예요. 왜 아시리아를 세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아시리아 산헤립왕을 통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타락하니까 로마를 일으켜가지고 시저를 일으킨 거예요. 히틀러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그들은 악한 도구로 사용됐죠. 바벨론이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도끼로 사용됐잖아요. 하나님의 도끼자로 지구이잖아요. 그런데 도끼가 교만해지니까 다 쳐가지고 만약에 멸망시킨 건데 만약에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고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존했을지는 몰라 지금까지. 근데 교만해졌잖아요. 믿지 인정하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죠.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는 역시 목석 우상을 금, 은, 동, 목석 우상을 섬깁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이 그 재앙이 일어나도 회개지 않고 금, 은, 동, 목석으로 된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금, 은, 동, 지금 뭐예요? 지금 미국이 그거 섬기고 있잖아요. 집, 뭐로 졌습니까? 나무로 졌죠. 자동차 뭐로 졌죠? 철로 졌죠. 금, 은, 동. 이걸로 다 만들어져가지고 그거 섬기고. 그게 물질 아닙니까? 그게. 그게 돈 아닙니까? 그거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그거 섬기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일반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목사라는 사람들까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그에게 땅을 다스리도 맡겼느냐? 아무리 조상들도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한 사람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그건 몰랐어요. 예? 다윈도 몰랐어요.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거둬가신 거. 우리 한번 사도행전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죄미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너는 그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런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은 칼을 차고 다니고 뭘 차고 다니죠? 총을 차고 다니잖아요. 총을 차고. 미국에서는 경찰대 대들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하루 이틀 그냥 거기 살고 나와야 돼. 한국에서는 뭐 경찰을 막 욕하고 그래도 참 권세자들은 막 그냥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요즘 그렇지 않죠. 미국은 경찰한테 대들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 잘 지키면 사고 기록이 없으면 내 차가 고장나서 딱 후리웨이에 서 있으면 경찰이 경례 딱 붙이고요.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 안에 계세요. 제가 토잉카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아, 토잉카 불러가지고 타이어 갈아드릴게요. 경찰이 그렇게 하더라고. 난 가만히 앉아있었죠. 그냥 자기들이 다 하더라고. 천사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면 어떡해요. 총을 갖다 댔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차에 딱 들리면은 손을 손에 딱 집어넣으면 총을 쏩니다, 여러분.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잖아요. 총 꺼내자고 총을 쏘요. 할 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걸리면 문만 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 준 거예요. 이렇게 왜 누구 보호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하라고 그런 거예요. 살인자들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도 가끔 걸리면은 좀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총명한 사람들이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천년왕국이 오지 않는다. 아무리 떠들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덫에 걸린 거예요. 자기 총명함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마지막이 아니지 또 있으니까 잠언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많은 계획을 하죠. 근데 성령 있으면 성령은 7가지 영이죠. 주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계획과 능력의 영, 지식의 영,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7가지 영이 있어요. 거기 계획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성령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일이 잘 안 돼도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된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천연왕국 책을 10년 되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 주님이 뭐, 그 내가 할 건 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신학교는 계획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주님은 참 점잖으시더라고. 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게, 그거 하면 어떻겠니? 아유, 쟤가 어떻게 그걸 해요? 너 다 했잖아. 17년 동안 말씀 증거한 것, 그게 다, 그게 교재인데? 그러시더라고. 너 다 준비했다, 17년 동안. 아, 지나고 나니까 17년 동안. 그렇게 녹음한 게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야곱이 그랬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 가운데서 인도된 거죠. 자, 14절 15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개혁에는 짐승의 혼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거죠. 짐승은 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으로 됐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선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어야 되죠. 불못에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느냐. 짐승은 혼이 없거든요.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사람은 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 그랬죠?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영을 다 줬어요. 영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으면 영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찾으신다고요. 그 몸은 죽고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진토로 돌아가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랬죠. 주님이 아담에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흡만 걷어가시면 인간은 자신이 취해졌던 흙으로 다시 되돌아가며 육체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이니까. 그동안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죠.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성경은 딱 두 마디입니다. 죄인들이 와라. 구원받고 가서 복음 전하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왔다가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기는 데 가지를 않아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고, 거듭난 사람도 게을러서 그렇고, 육신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칼이 들어와서 우리를 영과 혼과 골사 관절을 찔러 쪼갰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은 성령을 따라갈 수 있죠. 옛날에 믿기 전에는 죽어도 못 따라갔죠. 영은 죽었고 육체와 혼이 딱 붙어 있으니까 그저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물 먹듯이 마셨죠. 그러나 지금은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죠.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또 마지막 때 사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엘리우라는 사람을 통하여 욥기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을 대언하여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총명하다고 덫에 빠져 있습니다. 총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내가 안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된 것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가려져서 저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빛이 비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주시고, 하루하루를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주일날 올 때는 이것을 간증하게 바쁜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간증을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여 주님을 영접한 간증들이 차고 넘쳐서 예배 시간에 2시간, 3시간이 될 정도로 간증하는 우리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있는 가운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옥같이 큰 창공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가운데 거기서 먹고 마신 것처럼 모일 때마다 이곳이 아버지 하늘의 보좌와 연결된 하늘의 보좌에서 먹고 마시는 귀한 축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덫에 걸려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오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여, 거듭난 사람들 곳곳에서 말씀을 삼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갈급함을 채우게 앞서서 말씀의 기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